네, 오늘 함께 읽은 미가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처음부터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좀 접해보지 않은 사람 또 그리고 접해보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만큼은 우리가 이 시기가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중간에 읽다 보면 아주 잘 유명한 구절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미가 야후라는 이름을 줄인 이름인데 이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이신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이 시기는 꼭 오늘 같아요. 추워요, 되게. 나라 사정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같이 밝은 구석이 없을 때이 사람들이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약간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약간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좀 역사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야 이 사람이 했던 말의 진짜 의미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미가 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의 활동 시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미가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총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담이고요. 두 번째는 아하스 그다음 히스기야입니다. 여기 앞에는 이제 우시아라는 왕이 한명더 있는데 약간 좀이 사람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이 미가라는 사람이 5장 2절부터 9절을 이야기했던 진짜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남의 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하는 것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이렇게 네. 족보가 이어져요. 이 사람들은 다 남쪽 유다 사람들입니다. 우시아라는 사람은 일단 이 전제를 깔고 가죠. 이스라엘이 많은 왕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지 이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알려진 왕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치했을 때, 남유다 상황이에요. 상당히 잘 먹고 잘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우시아 시대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스릴 때 그랬습니다. 근데 꼭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보면 어딘가 하나 꼭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약간 조금 뭐랄까요? 소수들이 약간 당파를 짓고 나라에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약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씨앗이 자라서 계속해서 자기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아들은 요담인데 요담이라는 이 왕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전쟁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암몬이라는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쟁에서 옛날에 이제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승전국은 패전국 앞에 조공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암몬 지역에 많은 양의 조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직하게 행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네,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여러 곳에 존재했는데, 그래서 이걸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냥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제 아하스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이사야 이 7장에 봤을 때, 아하스의 가장 특징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네, 동맹을 맺은 그 나라가 아하스를 쳐들어왔는데 아하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아하스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 아하스는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랬는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저질렀던 악행 중 가장 대표적인 악행은 뭐였냐면, 이방 나라인 요담은 암몬과 붙어서 조공을 받아냈지만, 이 아들인 아하스는 암몬의 풍습을 다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다 지켜내요. 그 중에 가장 좀 가학적인 풍습이 뭐였냐면, 암몬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제사를 드리면 재물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고 재물이 누가 이제 들어가냐면, 사람이 산 채로 재물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인 것도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재물이 누구였냐면 자기 자녀를 바쳤다고요. 제가 서아 서린이를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내놓는다고요. 적용해 보면 그걸 용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든 장본인이 아하스였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사람들의 종교심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 살아있으면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의 기도를 더 들어준다는 그런 치성을 갖추면 신이 거기에 감복한다는 속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 찾다가 자기의 아이까지 바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하스 시대 때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처럼 동맹국이 쳐들어왔고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수르를 택하는 선택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그의 아들이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이네 시대를 거치면서 미가가 활동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근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이런 부담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이 어렵다 보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되게 뭐랄까요? 남유다가 되게 힘든 상황이 바로 미가가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외쳤던 가장 심판의 1차적인 대상은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당신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권력자들한테 빌붙어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상당한 이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다 대고 미가가 상당히 열을 내고 경고를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심판을 받을 게 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들한테 그런 소리 했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신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한테 미가는 그렇게 살다가는 당신들은 분명히 죽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지금 미가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 5장 2절부터 9절은 다른 뉘앙스의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때만 들었던 그 말씀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예언입니다.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되게 현실과 지금 괴리감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실은 지금 되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지도자라는 사람 역시 지금 나라를 망쳐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백성들한테 메시아가 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약간 좀 괴리감이 되게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 그 단어는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뜻은 화평케 하는 거고 화해시키는 겁니다. 신약의 언어로 하면 우리 청년부 찬양대 이름인 에이레네입니다. 네. 샬롬이 에이레네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앞에서 대외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대내적으로도 예, 어떻게 보이지 않은 갈등들이 있는 거죠. 지도자와 지금 백성들 간에. 지도자와 지도자끼리 간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향해서 샬롬, 그러니까 평강이 있다라는 걸 지금 미가는 선포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날의 현실을 잘 적용해 보면 오늘날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분쟁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싸움 역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분쟁이나 전쟁이나 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각자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면 저마다 평화를 위해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말한다고, 화평을 위해서 이걸 지금 한다고 말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지금? 화평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니까요? 평화를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쟁을 조장합니다. 그 샬롬을 갖고 오기 위해서 싸워요. 맞지 않는 개념인데.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마르크스라는 분이죠.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이걸 전부 우리 사회 가운데 확대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누구는 일반적으로 계급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급의 하부층에 위치해 있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투쟁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간에 꼭 시비 트는 사람들 있어요. 네, 말마다 행동마다. 근데 엄연히 시비하고 투쟁은 다른 거죠. 투쟁은 뭔가 해서 쟁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계급이 싫든 좋든 간에, 투쟁이 싫든 좋든 간에, 엄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급이 있고요. 투쟁이 싫지만 투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투쟁이나 전쟁, 싸움, 전략, 이런 단어에 비춰봤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윈윈 전략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생각해 보세요. 윈윈 이거 가능한가? 진짜 서로에게 득이 될 때가 많은지 아니면 서로가 상대방에 부딪혀 가지고 한쪽은 윈은 하지만 한쪽은 져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보이진 않지만 등급을 만들어내서 등급을 매깁니다. 예, 등급을 만들어내요. 이게 약육강식의 세계인데,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역설적인 건 평화를 원해요. 화해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까 생각해 보는 것처럼 그건 어디까지나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예요. 각자가 만들어내는 평화, 각자가 원하는 평안. 그러니까 진짜 평화나 진짜 화해는 없어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이 평화로우면 다른 한 사람은 울 수밖에 없고요. 한 공동체가 이득을 갖고 가면 다른 한 공동체는 손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제로섬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평등한 조건으로 평등하게 다 주어지고 평등한 조건을 다 해서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일 겁니다.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체제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조건을 동등하게 갖고 가도 공평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도 어느 한 곳에선 또 다른 불공평이 생겨나는 게 우리 세상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이루는 방식은 분쟁이고 투쟁이고 싸움입니다. 되게 역설적입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이게 지금 평강과 평화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적용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동시에 우리는 투쟁이라는 이 사회 체제 안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샬롬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세 속의 이 투쟁이나 싸움을 따라갈 때가 되게 많아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다라고 생각하세요? 평안이 있다, 화해가 있다 해서 꼭 누군가 다투었기 때문에 그냥 해묵은 감정을 풀어냈다는 그거 말고 여기서 평화와 화해를 더 확장시켜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했을 때 언제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난주에 한 사람도 저에게 연락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무지개를 못 봤기 때문이겠죠? 네. 무지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비가 오긴 했지만 무지개를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각설하고 제 상태가 좋다고 느낄 때는 진짜요. 왜 말씀을 읽은 후보다 기도한 이후보다가 아니던데요. 제 통장에 쥐꼬리만큼한 돈이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던데요. 그게 진짜 잠깐이지만 말씀을 읽을 때보다 기도할 때보다 나의 통장에 찍힌 0의 개수 아니면 잔고가 조금 쌓여 있을 때더 영향력이 있는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 돈은 근데 한 달도 가지 않습니다. 고작 그거 얼마 있다고 오는 마음의 안정감이 제 마음 가운데서 발견되더라고요. 좀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평화의 왕으로 모신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이라도 덜한 게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전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기쁨 또한 전혀 깎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조금 없을 때 나의 마음은 예수가 사라진 것 때문에 불안감을 겪는다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할때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를 부딪힙니다. 그리고 평화의 조건으로 우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많은 세속의 조건들을 평화의 조건으로 자꾸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전혀 이 세상과는 다른 것들을 다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오늘 이 2절에 시작하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한 단어가 주는 의미가 설명해 볼까요? 베들레헴에 담긴 의미, 작고 볼품없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별 힘이 없는 미약한 연약한 소외된 다 이런 단어가 지금 베들레헴에 맞는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시작되면서 그 끝에는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지금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관광 도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유명해졌지. 이 당시에 여기는 하나도 유명할 게 없는 네. 아주 미약한 마을이었습니다. 미약한, 소외되고 철저하게 거들떠보지 않는 그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세속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이 마을에서는 메시아가 나오면 안 돼요.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이야기를 이 마을에서부터 쓰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나신 분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평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숨을 버리는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세속과 지금 대비시켜 보죠. 세속은 자기가 자꾸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께서는 다 버리십니다, 그걸. 자기 이름도 버리고, 자기 목숨도 버리고, 자기 영광도 버리고. 자기 자기를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여러분? 연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인가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친구 케빈을 보는 시간인가요? 근데 진짜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오늘 미가의 말씀대로 한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크리스마스거든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제가 지금 이걸 뭐 벽을 치거나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를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그 회심의 지향점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솔직하게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는 사랑하는 비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시도하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는 시도를 통해서 안락을 정말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치지 말고 계속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시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별 효과가 없다라고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헛된 시도에 면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분명 크리스마스는 그리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날은 아닐 거예요. 또이 시간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헌금을 잘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삶을 안락하고 화해시키고 평화롭게 만드는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봐야죠. 다시 생각해봐야죠. 내가 생각했던 안락함의 조건이나 평화의 조건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미 바꿔버렸다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본연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이 소식은 되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일단 우리의 힘을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의 소유를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많이 바꿔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뭐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 삶이 그랬습니다. 그분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전한 도전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조건을 우리에게 붙이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조건에 우리는 늘 미약하죠. 예. 돈이 없으니까 당신 안 됩니다. 당신은 그런 스펙이 없군요. 심지어는 연애도 스펙이라고 하더군요. 이 모든 꼬리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규정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마 나가 떨어질 겁니다. 미약하고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소외되고 차별받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는 건그 미약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나의 삶이 세상의 많은 조건들을 나의 삶에 대입시켜서 미약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내 삶을 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림의 메시지입니다. 네. 2절부터 9절까지가 다그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간이 가서 많은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기다림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크신 분이 나의 연약한 삶을 위해서 걸어가셨다면 나의 삶 역시 그 크신 분한테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 대림의 기대는 그냥 뭐 막연하게 새해를 기다린다. 그냥 나의 삶이 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내 후년이 더 나아지기를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기대감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절기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은 우리가 기대해야 될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불렀죠. 사랑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이야기. 이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나 이건 사랑의 이야기예요. 비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건 미련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자기가 더 드러나야지 사랑이죠. 자기 힘이 있어야 사랑인 거죠. 자기가 더 받아야 사랑인 거죠. 내가 더 누려야 되죠.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는 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건 미련한 거죠. 지금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솔직히 그렇게 다 점철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녀의 연인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부모의 관계도,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의 관계도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닌가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걸 도전합니다. 너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받았다면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와서 뭘 기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요? 아니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내년에 더 힘들 겁니다. 제가 너무 팩트 폭행을 했나요? 예, 네, 더 나아지지 않아요. 경제적인 지표요? 힘들걸요? 그거에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기록된 이 미가서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외세가 침략하고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의 고해를 짜기 위해서 입법하고 다 자긴 배만 불리고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나요? 진짜 국민 위한다고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도대체? 기독교는 딱 그걸 한 가지로 제시하는 거죠.
그 미련한 이야기가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고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조건 없이 다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조건 없이. 이게 은혜예요, 기독교에 제시하는. 예. 뭔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말고요. 뭔가를 드려야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것을 오늘 이 아하스가 넘어졌던 것처럼 나의 자녀를 불에, 불길에 넣으면서까지 그 신에게 치성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신을 감복시켜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요. 아무런 값 없이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해 못하면 미련한 것이 되는 거고, 이해한다고 해도 다알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하는 건그 사랑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할 때에 비로소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좀 진솔하게 우리의 내면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이 시간 가운데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는 지금 이 대림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